안녕하세요, 조혜진입니다. 뭐든 처음 경험하면은 굉장히 낯설고 두렵기 마련이에요. 하물며 생리를 처음 시작했다, 이 초경을 접하면 모두 당황스럽고 또 걱정이 많아지기 마련인데요. 인터넷에 너무 많은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 도대체 뭐가 맞는지 많이 헷갈려들 하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여러분께 초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. 초경은 12세에서 14세에 평균적으로 이루어집니다.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나이일 뿐, 뭐 빠르면은 초등학교 5, 6학년, 늦으면 중학교 2, 3학년 때도 생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초경 안 한다고 걱정되시고 또 부모님 끌고서 이제 병원까지 오시는 경우 있는데요. 대부분은 결국은 초경을 시작하게 되니 너무 염려 마시고 좀 기다려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은 내가 초경을 시작한다는, 네, 생리를 시작한다는 사인일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? 그래야 마음의 준비라도 할 거 아니에요. 그 첫 번째로 바로 분비물, 냉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. 어렸을 때는 속옷이 뽀송뽀송하고 아무것도 묻어나는 게 없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냄새가 나지 않는 하얀색 분비물이 속옷에 묻어난다, 냉이 뭐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보통 6개월 이내에 초경이 시작된다는 하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. 또한 2차 성징을 들 수 있는데요. 유방에 딱딱하게 몸무리가 잡히거나 아니면 키가 갑자기 막 무서운 속도로 쑥쑥 자라기 시작한다던가 아니면 음모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곧 초경이 오겠구나 하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초경을 했다고 바로 우리가 뭐 칼에 손이 베인 것처럼 새빨간 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. 초반에는 약간 끈적끈적한 뭔가 빨간색하고 또 갈색하고 섞인 것 같은 이런 분비물이 나오기도 하고요. 또 처음엔 찔끔찔끔 거리다가 중간에 좀 양이 많아지더니 다시 찔끔거리면서 이렇게 다소 길게 이런 초경을 경험하기도 하고요. 또 반면 너무 짧게 이게 과연 초경이었나 싶게 짧게 그런 뭐 암갈색의 적갈색의 피만 나오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초반에는 생리양도 들쑥날쑥하고 또 색깔도 들쑥날쑥할 수 있으니까 새빨간 피가 나오지 않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사실 성인의 경우에도 진짜로 새빨간 피가 생리혈로 나오는 경우는 드무니까 여러분의 피 색깔이 좀 다르다고 선생님 저는 초경을 시작했는데 죽은 피가 나왔어요 이러면서 무서워서 달려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. 초경은 건강한 여성으로 내딛는 첫 발걸음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인데요. 내가 전혀 예상을 못하거나 아니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장소에서 초경을 맞닥뜨리면 너무 당황하기 마련이에요.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우리 초경이 시작되겠구나 라는 걸 예상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께서 당황하지 않고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